방 전체를 이렇게 꾸며 놓으신 거예요? 네. 와, 이 거실에도 있고, 네. 지금 이 방에도. 저쪽 방에도 있어요. 이렇게, 아, 이쪽 방에도 있어요. 네. 아, 여기도 있네요. 집 전체가. 네. 지금 그러면 총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지금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혹시 뭐 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일아트. 아, 네일아트. 제가 조금 욕을 잘합니다. 아,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허가가 된 애들인 거예요? 네, 그죠? 밀수는 하지 않습니다. 아, 오기 전에 여기저기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비싼 개체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에 거래된 적도 네,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 얼마 없거든요. 대표님만 네. 가지고 있는? 아마도 더 이상 둘 곳이 없어요. 이 코에다가 대주면 어, 먹었다.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구이동에서 개체를 분양도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고도 있고 비바리움 제작도 하고 있는 모마녀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거 키우고 계신 거예요? 리프테일 아이들이나 데이게코, 그다음에 크레스티드 게코 전부 다 파충류예요.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방 전체를 이렇게 네. 꾸며놓으신 거예요? 네. 와,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이게 가정집이더라고요.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브리더를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사육방이라고 하고요. 네. 개체 수만 보면은 샵을 오픈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좀 출퇴근이 자유로운 게 좋아서. 아, 일어나자마자 사무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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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안 나가는 편이라. 아이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아이들은 아니어가지고 네. 집에서도 쉽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대표님 네. 지금 이 거실에도 있고 네. 지금 이 방에도 저쪽 방에도 있어요. 이렇게 아 이쪽 방에도 있어요. 네. 아 여기도 있네요. 집 전체가 네.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못 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사육장인데 네. 여기에 총 있는 게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크레스티드 개코만 성체만 한 100마리 정도 되고요. 시즌 때는 뭐 한 400마리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네. 비시즌이라서 조금 네. 많이 줄어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네.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을 이렇게 꾸며놨으니까 효과음처럼 틀어놨다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여기 오니까 진짜 귀뚜라미가 네. 있어요. 귀뚜라미가 요즘에 공급이 참 어렵습니다.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따로 키우고 있어요. 얘네들이 밖으로 나오진 않나요? 네, 안 나와요. 이게 계란판이 은신처예요. 크레스티드 기코 같은 경우에는 슈프라는 거를 먹어요. 네. 다른 부치류 아이들 주로 먹는 게 이제 이런 귀뚜라미. 거라서. 아, 네. 이건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네. 여성분이다 보니까 파충류나 곤충 만지는 거에 좀 겁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무서워해서 못 만져요. 이제 네. 집게로 이제. 아, 요 집게로? 네. 지금 그러면 총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지금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혹시 뭐 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일아트. 아, 네일아트. 네일아트 할 때는 네. 혹시 수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500 정도? 한 달에? 네. 그 네일아트보다 지금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네일아트도 500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욕을 잘합니다. 여기는 뭐 기르는 방인가요? 여기는 이제 스탠딩 데이겠고 얘네들은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에요. 엄청 빨라요. 만질 수 없는 아이들이라가지고 네 저기 보시면은 안녕. 너무 귀엽죠. 집에서 키우시다가 혹시 놓쳐가지고 막 집안에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사 수준이에요. 이사해야 되는 수준. 그래요? 그런 적 있으세요? 아 있죠. 이제 연락 드릴 때 네. 그 프로필 모마녀더라고요. 네네. 그 닉네임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일단 모시고 친구들이 마녀라고 불러가지고 친구들이 제가 입이 좀 커요. 네. 그래가지고 웃을 때 이렇게 입이 많이 찢어진다고 마녀 같다고 그래서 혹시 사업하시면서 힘들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건 없어요. 저는 조금 좋으면은 하나 미쳐서 하는 편이라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청소할 때 사육장 물통 청소할 때는 좀 그런 거 빼고는. 아, 혹시 이렇게 그 개체들을 다른 방 이렇게 나누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한 방에 다 들어가질 않았어요. 저도 한 방으로 합치고 싶은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나라 간의 어떤 동물이라든지 왔다 갔다 할 때는 허가된 애들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허가가 된 애들인 거예요? 네, 그죠. 밀수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물통이 있는데 네네. 이건 어떤 용도예요? 이거는 이제 애들 네. 분무해 주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걸로는 저 못 써요. 못 쓰고 방에 통에다가 물 담아놓고 이런 식으로 뿌려줍니다. 아, 사전에 이야기 좀 나눠봤을 때 네. 그 분무기 문의가 엄청 많이 왔다고 예. 했잖아요. 그게 이건가요? 네, 이거, 이겁니다. 이걸 파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애들 개체 관리하느라. 대표님은 그러면 이거 시작할 때 네. 몇 마리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 한 마리 입양을 하고 나서 한 달 안에 한 30마리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보통 알을 네. 몇 개 정도 낳는 거예요? 두 알. 아, 두 알씩? 4차 정도면 끊기긴 해요. 8차까지도 낳기도 하고 개체마다 틀려요, 그거. 저는 작은 애들부터 입양을 받아서 이제 키운 거예요, 성체까지. 그러면 이거를 시작해야겠다 결심한 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친구 따라서 그냥 갔다가 이렇게 속눈썹이 너무 이뻐서. 얘네가 속눈썹이 있어요? 네, 있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자다 일어난 거예요. 가장 비싼 개체는 얼마 정도 하는지 좀 궁금해요. 퀄리티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 네. 퀄도 주관적인 거라서 네. 이 정도 선은 30-40만 원 네. 뭐 이 정도 선은 100만에서 200만 원 이 정도 선은 500에서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아, 제가 오기 전에 여기저기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비싼 개체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에 거래된 적도 네,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퀄이 가장 높은 개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요 아이가 인기가 제일 많기는 해요. 이렇게 색깔이랑 지금 뭐 1차 형질이라고 네. 여기가 다 없어지는 아이거든요. 트윅칼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네. 트윅이라고 불러요. 저희 집 닮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 아이들도 많이들 좋아하세요. 이 아이는 이제 브리더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 주면 팔 거다 뭐 이럴 값.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 값을 매기지 네. 못하는. 특별히 네.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개체가 또 따로 있을까요? 얼마 전에 해칭을 한 아이인데 펜케일 리프테일이라고. 이 아이가 한 25cm까지 자랍니다. 파이드볼이라는 네. 형질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보시면 네. 이렇게 반반 돼 있잖아요. 아, 네.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 얼마 없거든요. 대표님만 가지고 있는? 아마도 아, 요게 사타닉 리프테일. 오, 악마처럼 생겼다 그래서 네네네. 얘가 인기 제일 많은 거예요? 리프테일 종류 중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이고 네. 인기가 제일 많아요. 이 아이가 다 큰 거예요. 아, 여기 다 큰 거예요? 네네. 이게 사실 파충류를 키우는 게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네. 좀 마니아층? 그런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실제로도 많이 판매가 좀 되는지 궁금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늦게 네.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강아지나 고양이는 조금 약간 힘들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혼자 자고 키우기도 네. 쉽고 매일 밥을 안 줘도 되고 냄새도 안 나고 이제 밤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라서 지금 아이들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방 안 온도가 굉장히 더운데 네. 이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적정한 온도를 맞춘 건가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오면서 봤는데 이제 창문에 네. 여러 집 중에 끼가 좀 차 있는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저희 집만 뜨거우니까 요거 다 요렇게 하시는데 혹시 네. 뭐 창업 비용이라던가 이런 게 좀 얼마나 들었을지 궁금해요. 저는 베이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1000만 원 이하로 들어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그럼 매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매출은 집에서만 일해도 될 정도? 네, 뭐. 지금 키우고 계신 아이들은 네. 수명이 혹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10년. 논문에 나와 있기는 해요. 강아지랑 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혹시 도마뱀 말고 다른 애들도 키우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우파루파가 있는데 네. 아, 저기 뒤에 있네요. 네. 도롱뇽이죠?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와이드. 이게 뭐예요? 용 같아요. 네, 이 아이들 뉴트 아이들이에요. 뭐 이 아이들도 뭐 도롱뇽과라고 볼 수 있죠. 와, 그 우리 드래곤 길들이기 네, 맞아요. 수술 씨랑 거의 똑같이 생긴 아이. 여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이끼인 줄 알았어요. 이끼 개구리라고도 하고. 아, 개구리도 키우시는 거예요? 개구리는 요 아이 한 마리. 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막 직접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죠. 지금도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네. 종류가 더 다양한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더 다양한데 수익 자체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못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둘 곳이 없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사육통이 굉장히 많아요. 사육통이 보면 조금 작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너무 작아서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좀 없을지 궁금해요. 지금 통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다 크레스티드 기코예요. 얘네들은 어디 이렇게 좁은 곳에 숨어서 자는 애들이라서 구석탱이나 아니면 좁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구석탱이요? 네. 방에 뭐 요런 게 되게 많은데 요런 것들은 다 뭐예요? 아, 저 오늘 애들 밥 주는 날이라서 네. 이게 슈프라고 해요. 요거를 짜서 주면 애들이 알아서 먹어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슈프를 타주고 저는 먹이를 주면서 청소를 같이 하거든요. 이제 원래 있던 밥그릇은 빼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많잖아요. 통 하나하나 좀 관리해주기가 힘들 것 같은데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하고 뭐 허리가 죽어나는 거죠 뭐. 아 진짜 고생시키는 녀석들이네요. 아니 근데 딸 강아지나 고양이는 많이 놀아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도 돼서 밥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쉬운 편이긴 해요. 맞아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에 어린 아이 키운다는 아, 맞아요. 네. 저도 너무 키우고 싶은데 네. 산책 나갈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못 키우고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밥을 넣어주고 네 청소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 이제 먹이 주면은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빨리 하면 3시간? 네. 며칠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귀뚜라미 먹는 아이들 피딩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튀는 걸 좀 무서워해서 이렇게 털어요 그냥. 하얀 가루는 네. 이제 칼슘이라는 거거든요. 칼슘 더스팅을 좀 해주고. 아 영양제 같은 거네요? 네네네. 원래는 이런 거 다 안 따고 주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라. 아, 이렇게 좀 날카로운 부분을. 네. 이 코에다가 대주면. 어, 먹었다. 너무 귀엽잖아요. 태어난 지 한 두 달 정도 됐네요.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건가요? 안에 있네. 네. 지금 보면은 네. 이름이 다 있는데 한 3,400마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 전부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브리딩 하고 있는 아이들만 이름이 있어요. 이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름이 없나요? 근데 주인을 찾아서 주인이 지어주시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비바리움 이건가요? 네네네. 여기 이렇게 붙어있네요. 이 아이는 핀프리아 리프테일이라고 지금 여기 한 마리 더 있는데 이쪽 안쪽에 있을 거예요. 지금 산란할 것 같아요 왠지. 아 지금 산란을 할 것 같다고요? 원래는 땅이 내려오는 아이가 아닌데 네. 땅 아래 저렇게 흙을 파고 알을 낳아요. 며칠째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아, 그럼 오늘 촬영하는 도중에도 알을 낳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대표님께서 이 알도 직접 다 키우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세 달 넘게 걸려요. 이제 따로 인큐베이션이라고 따로 있어요. 아. 거기다가 이제 온도를 맞춰서. 아, 이게 알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헨켈 알이에요. 아. 며칠 열봐 조금 작네요. 네, 이 아이들은 조금 큰 편이에요. 대표님 근데 여기 수조 뒤편에 저 그림은 뭔가요? 아 이거는 켜타껏다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네. 저랑 협력 관계로 LED 백스크린을 만드세요. 지금 다 불빛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기도 그렇고. 아 저게 그림이 아니라 LED판이에요? 네 LED판 안에 액자처럼 네. 이제 그림을 이제 바꿔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좀 지겹잖아요. 이제 사진을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보니까 정글 이런 거 같고 저기는 나무 모양 LED 뒷판도 네, 있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파충류 브리더 업계가 커뮤니티 이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해요. 단톡방도 따로 있고요. 저희가 쇼장 같은 데를 많이 나가요. 행사. 박람회 이런 거.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박람회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박람회에서도 옆부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같이 보면은 친해지기도 하고. 비바리움 수조 같은 경우에 직접 제작도 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일반 비바리움은 아니고 개체 전용이에요. 네. 키우시는 반려동물을 얘기를 하시면 네.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이제 제가 맞춰 드리거든요. 아, 맞춤형이에요. 네. 아. 일반 비바리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습하긴 해요. 네. 근데 붙일 애들한테는 습한 게 좋지가 않아서 은신처 위주 탈피를 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맞춤 정장 같은 거네요. 제가 여러 종류를 키우다 보니까 네. 좀 사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기본 뭐 2060, 30이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원 정도? 돌이나 유목이나 네.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갔다 이러면 네.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세지긴 하죠. 30, 30, 45인데 이거는 이제 백스크린까지 해서 58만 원? 이렇게 안에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습하게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습기도 저렇게 설치를 네네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습해도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환풍 팬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아 위에 보면 네네. 이런 환풍 팬이? 네, 팬이 다 돌아가요. 케이스까지 만들어서 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얘네들마다 또 특성이 또 따로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얘네들 키우려고. 이끼 같은 거는 네. 직접 구하시는 거예요? 겨울 같은 경우는 제가 채집도 해오고요. 산도 타고. 직접 산 타서 이끼 가져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럼 여기에 이런 장치들이 뭐 24시간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전기세나 좀 뭐 온도를 맞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나왔을 때 한 18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제 친구들 한 7만 원 나온다던데? 저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또 영상 보시고 브리더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네.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시작을 하실 거면 공부를 본인이 직접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돈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무작정 뛰어드시는 것보다는 많이 조금 알아보시고 그리고 뭐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는 되게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정말 반려동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얘네들도 키우려고 데리고 오셨으면 좀 끝까지 책임을 좀 지셨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막 방치를 한다거나 청소를 너무 안 해준다거나 유기를 하는 경우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은 앞으로의 좀 목표가 있을까요? 지금 자리가 마땅치 네. 않기 때문에 제가 네. 지금 시작을 못하고는 있는데 물을 안 줘도 되는 비바리움도 저희가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곧 이사를 가서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홍보 타임 드릴게요. 네. 인스타는 모마녀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바리움 관리하는 인스타는 모바리움이라고 있어요. 모마녀 모바리움 인스타가 네. 있고 행사나 쇼 참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글을 작성해서 올리거든요. 제가 지역마다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제가 이제 쇼가 있는 날에는 이제 작성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거나 구경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오셔서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밑에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앞으로 좀 사업 확장도 하시고 이제 새로운 것도 좀 도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한 거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마녀 화이팅! 인터뷰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